즐거운 쇼핑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서영진 씨! 팀장님, 아침에 죄송했습니다. 죄송이고 뭐고,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. 팀장님. 오늘 VIP 초청 행사 있다고 일주일 전부터 내가 얘기했어, 안 했어? 하셨어요. 죄송합니다. 저 앞으로 다시는... 시끄러! 애시당초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. 그래가지고 뭘 하겠나? 가난하게 사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. 게으르거나 책임감이 없거나 머리가 나빠! 농담 아니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. 영역관리팀이랑 얘기도 끝났어. 자, 이달 지급에는 월말까지 통장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. 저기요! 지각을 한 건 죄송한데요. 게으르지 않아도, 책임감이 있어도, 머리가 나쁘지 않아도 가난할 수 있거든요? 그러니까 그렇게만 몰아붙이지 마세요. 가봐요. 그동안 수고했어. 저 먹고 살아야 합니다. 제발 다니게 해주세요.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정말 추잡하구만. 그렇게 먹고 살 길이 급급하면 나가요라도 뛰던가. 더 늙기 전에 팔 수 있는 건 팔아야 될 거 아니야. 야!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잘나서 여기서 일해? 당신 10년 정복 뭐하죠? 어? 어 그래! 저런 차한테 못 사잖아. 손 없이 사는 처지에 이러지 맙시다. 에? 뭐야 그러네 자꾸! 뭐야? 야 나봐!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건 부끄럽다? 나봐! 나 오늘 끝내줄 거야! 어! 야! 내가 안 와! 죽었다 오빠야! 아! 신데렐라 이벤트 여러분을 모십니다. 명품관 입점 기념 깜짝 행사. 오늘 행운의 주인공을 찾습니다.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즐겨 신는 이 구두, 바로 이 78만원 상당의 구두를 오늘 신어서 딱 맞고 잘 어울리는 분께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도전자분 신어주십시오. 아 아쉽네요. 구두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두 번째 지원자분. 예, 골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자, 세 번째 도전자분 신어주세요. 네? 아유, 고객님.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. 고객님, 벗어주세요. 구두 망가집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네 번째 지원자분. 네, 들어가... 네, 아쉽습니다. 자, 다음으로 도전하실 분. 손 들어주십시오. 나와주십시오. 네, 나와주십시오. 예, 뒤에 분 나와주시고요. 예, 나와주십시오. 첫 번째 도전자분. 아쉽습니다. 구두가 너무 죄송합니다. 자, 두 번째 도전자분. 네, 볼이 너무 크셔가지고요 들어가지 않습니다. 죄송합니다, 고객님. 세 번째 도전자분.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. 죄송합니다, 고객님. 자, 네 번째 도전자분 신어주십시오. 네, 잠시만요. 누시고요. 네, 어. 네, 주인공이 여기 계셨군요. 축하드립니다. 에? 저요? 어떻게? 마음에 드세요? 아, 그럼요. 아니, 근데 이 구두를 정말로 저 주시는 거예요? 그럼요. 오늘 당장 신고 가셔도 됩니다. 너무 이쁘다. 저, 고객님, 저 성함하고 나이 좀 알려주실래요? 서영지, 25살이요. 서영지 씨? 아유, 이름도 이쁘시네요. 저 평소 이곳 명품관 자주 오시나요? 예, 뭐 오기야 매일 왔죠. 대학원생이세요? 명품관 주차장에서 일해요. 주차관리요원이에요. 아니, 주차관리원이었죠. 30분 전에 잘렸거든요. 저, 고객님? 저, 잠시만 여기 계셔주시겠습니까? 네?
저 고객님? 아. 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구두를 돌려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. 왜요? 저 주신댔잖아요. 양해해 주십시오. 이번 행사는 그냥 취소하려고요. 대단히 죄송합니다, 서영지 씨. 저 이거 근처 커피 전문점 무료 쿠폰 10장이거든요. 이걸로 그냥 대충 마음 푸시고 구두는 그냥 돌려주셨으면.